안쪽으로 들어오십시오. 자, 들어오셨습니다. 위에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이 약간 네. 제 스타일이긴 해요. 깔끔하고. 깔끔하고. 인관 씨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래요. 아, 여기는 사실 브랜딩을 되게 잘 하셨어요, 열심히. 브랜딩? 네네. 지금 저 로고와 트렌드의 이름을 사용해서 되게 브랜딩을 각 곳에 다 잘 해놓으셨고 그다음에 컬러의 매치라던가 통일성도 엄청나게 뛰어나고 네, 이런 것들 전부 다 잘 하셔서 더. 아마도 진짜 제가 이제 그 본부에서 예상했듯이 네, 건축을 하시던 분의 네, 그 특성과 다음에 전문성이 여실히 좀 드러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네. 출발 좋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안 띄었던 이유는 사장님 제가 뛰어난 전문가나 무슨 마법사라고 하더라도 네. 위치를 바꿔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게를 다른 데로 옮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애초에. 여기 진짜 주택가 오브 주택가잖아. 정말 새 건물. 상권이 너무 맞아요. 주택가다. 대중들이 좀 지나가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옮길 수는 없다. 그런데 여기는 주소에다가 제가 이거를 붙이진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사실 근데 아까 가장 궁금했던 거는 네. 쿠키를 시식을 하면서 물을 드셨잖아요. 네네. 저희가 저게 맛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엄청 궁금했거든요.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여기 남겨놨습니다. 제가 먹어봐도 돼요? 네네. 그냥 솔직하게 제가 느낀 점 말해드리죠. 퍽퍽하시려나? 이게 사실 퍽퍽하면 잘 안 먹게 되거든요. 제 입맛에는 맛있는데요, 제 입. 맛있죠. 네. 네, 아까 저 맛있었어요. 아 그래, 근데 왜 네. 말도 안 되고 물어주세요. 나를 엄청. 물어주세요. 나를 엄청. 맛 없어서 물을 드셨다고 생각을 한 거. 맞아요. 초코를 먼저 먹어서 초코 맛이 더 세니까 다른 디저트 맛을 잘 느끼기 위해서 제가 물을 좀 아까 마셨던 거고. 근데 진짜 맛있네요. 네, 진짜 맛있다. 쿠키의 제형으로 보았을 때 제 생각에는 네, 원래 쿠키라는 게 밀가루와 설탕과 버터가 거의 1대1대1로 들어가요. 설탕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설탕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설탕을 밀가루만큼 부어야 돼, 정말. 네, 그래야지 달콤한 쿠키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고온에서 설탕과 버터가 녹아서 되게 딱딱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쿠키 되게 부드럽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설탕을 좀 적게 쓰신 게 아닌가. 네. 맞습니까? 그런가요? 그죠? 맞습니다. 네. 설탕을 많이 넣고 쿠키를 만들면은 초코 쿠키를 만들든 피칸 쿠키를 만들든 무슨 쿠키를 만들든 전부 다 그냥 그 설탕과 버터 맛만 나는데 근데 여기는 버터의 풍미도 적당히 느껴지지만 재료 본연의 맛이 되게 잘 느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맛있게 느낄 만한 최소한의 설탕만 넣었어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설탕량을 10g 단위로 막 그 조절을 하면서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단맛이 올라오지 않으면서 맛있다라고 느낄 만한 레시피로 제가 지금 만들어서 팔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다. 아, 네. 어마어마하네요. 아까 그 음료 맛은 어땠어요? 좀 프로틴 음료 진짜 궁금했어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로틴 음료 사실 맛없게 만들기 힘들어요. 뭐냐면 우유에다가 초코 시럽까지 같이 더 넣으니까 당연히 맛있을 수밖에 없다, 그건. 네. 그거에는 사실 제가 큰 점수를 드리진 못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시그니처는 사장님 사실은 저 왜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당도가 너무 높지 않게 잘 만드신 게 장점인데 그 음료는 먹는 순간부터 달고 한 잔 먹기 너무 거북하더라.
그래요? 네. 저는 굳이 이 매장이 필요한 메뉴인가? 아, 커스터드 푸딩 라떼. 그리고 커피가 너무 약간 워터리해요. 가벼워요. 너무 아. 네, 그래서 쿠키와 좀 더 잘 조화가 되는 커피를 약간 원두만 조정하셔도 저는 좋지 않을까. 이게 조화가 있어야 네. 되니까.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아직까지 손딱지를 하나도 안 붙이셨어요. 손딱지를 하나도 안 붙이셨어요. 어, 그러네. 손딱지 붙일 생각이 별로 없으신가? 일단 메뉴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손딱지를 붙입니다. 첫 번째 손딱지. 예. 어디? 여기는 왜요? 일단 자, 여기부터 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붙입니다. 첫 번째 손딱지. 어? 뭐야, 저 진열대인데? 쿠키 진열대? 이거 너무 예쁜데? 너무 이쁘기도 하고 다음에 쿠키들도 맛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문제가 디저트 라인업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디저트를 전공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문화되는 레시피가 한정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쿠아제라던가 다른 부분에 섣불리 도전하는 것보다 네, 쿠키 라인업을 제대로 가져가는 게 전문점으로서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근데 애매해요. 그리고 아까 사장님 다쿠아제는 사실 정말 맛이 없었습니다. 다쿠아제는 사실 정말 맛이 없었습니다. 아, 다쿠아제는 별로였다.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거긴 합니다. 그게 쿠키 중에? 네, 연습을 네. 많이 한다고 했는데 어렵죠. 다쿠아제는 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진짜 실제로. 이 쿠키의 장점을 살려서 이 쿠키 라인업이 한 12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쿠키로만? 네, 쿠키로만. 왜냐하면 선택 옵션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느끼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영역을 넓히시는 것보다는 쿠키를 전문적으로 더 파시는 게 쿠키로만? 네, 쿠키로만. 그냥 쿠키 전문점을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거에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가시길 바란다. 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자, 공간적으로 갑니다. 일단은 이제 진열대 붙였고 과연 아, 이런 거 좋네요. 이런 게 손님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편하게 앉아갖고 그쵸. 딱 패드 같은 거 하고 책도 보고 네. 공간적으로는 진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손딱지를 드리겠습니다. 어디? 소파, 의자. 소파. 손딱지를 드리겠습니다. 의자 뭐가 돼요? 저희 카페에 그거 있어요. 리클라이너가 쫙 이렇게 돼 있는 카페가 있어요. 근데 왜 여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카페는 260평이에요. 네, 근데 여기는 7.5평이에요. 상업적으로 보셨을 때 좋은 선택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7.5평의 가게 리클라이너는 약간 좀 사치다. 사실은 저거 쉬려고. 진짜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쉬려고 잠깐 진짜 10분만 앉아있자 해서 나선 거 딱 걸렸어. 야, 그 저 본인이 쉬고 싶어서. 아, 요즘에 예. 사실 안 앉고 있습니다. 의자 하나 그냥 딱 하나 좀 편한 거 갖다 놨는데 그걸 또 갖다 거기다가 손딱지를 붙이네. 내가 다리 뻗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 박탈감 느끼지.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오면 난 분명 여기 앉겠지. 여자친구가 여기 앉겠지. 나도 앉고 싶은데. 그러니까. 두 개나 주지. 네, 두 개나 주지. 그리고 리클라이너인데 뒤로 갈 수가 없어. 공간이 없어. 네, 공간이 없어. 덜 그리고, 리클라이너. 여기 다리 뻗으면 앞다리 다. 여긴 못 앉아요 또. 네, 여기는 못 앉아요. 네. 아, 편해 보인다 의자가. 편해 보여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임원님이 굉장히 불편해 보여요. 누가 봐도 지금 부장님과 부하 직원 아닙니까? 손님 오신 분들 중에 저 의자를 고집해서 아는 분도 있어요? 저분 굉장히 서로 서서 앉으려고 특히나 이제 점심 때
이렇게 회사분들이 오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누가 왔냐고 눈치 싸움을 엄청 해요. 결국은 이제 제일 높으신 분이지 않고.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의자 하나 때문에 다른 의자들이 굉장히 이제 불편하게 느껴지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디테일한 것들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네. 이 풀떼기는 좀 아니지 않나. 이 지금 조화인데 이게 지금 누가 봐도 너무 조화 같잖아요. 네. 우리 대표님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또. 근데 네. 이거를 좀 더 생활같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1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이 끝에를 딱 찝은 다음에 이렇게 쭉 늘리잖아요. 네. 예, 열을 그러면 안에 마찰열이 생기면서 얘가 이렇게 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실제 사초들처럼 이렇게 좀 늘는데 끝에를 딱 찝은 다음에 이렇게 쭉 늘리잖아요. 네. 이렇게 휘어요. 네. 알고 계시는데 왜 안 하셨어요? 실제 사초들처럼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알고는 계시군요. 옛날에 이렇게 조화를 요즘 많이 하고는 인테리어 할 때 저렇게 이렇게 다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제 거에는 못했네요. 저는 여기에 지금 그리고 얘도 네 지금 플랜테리어가 이 매장에 굳이 있어야 되는가? 제 생각에는 없어도 된다. 여기 매장에 있는 깔끔함으로 사실 승부를 보시는 게 좋고 저는 메뉴 원툴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그러면 신경 써야 되는 게 브랜딩이거든요. 브랜딩 잘했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브랜딩을 정말 잘 하셨기 때문에 자 마지막 딱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손딱지를 드리겠습니다. 오, 이거 뭐야? 포장. 선물 포장 용기. 저도 너무 예쁜데? 선물 포장이 너무 좋은. 이 매장의 목적은 처음부터 테이크아웃이 전문이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쿠키를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포장해 가느냐가 전문인데, 근데 이 박스가 네. 아마 하루에 정말 한두 개 나갔을 거예요. 오늘 손님 한 명 오셨다고? 네. 네. 그러니까 매출 10만 원인 상태가 문제다. 그건 문제가 맞아요. 네, 네. 문제가 맞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주방 크기도 그렇고 7.5평인데 절반 이상을 주방에 할애하셨거든요. 안에 있는 제거 설비도 그렇고 하루에 10만 원, 쿠키 하루에 몇 개 팔 집이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요. 테이크아웃을 전문으로 하실 수 있게끔 거기에 더 열중하시고 집중하시면 좋겠다. 이 매장 안에 저는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 한방을 뭘로 해드릴지 제가 미션으로서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임권 씨 그러면은 올라와서 사장님 좀 내려보내주세요. 문제는 이제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한방과 관련된 미션을 주겠다. 네. 어떤 미션을 주실까요? 한방 있는 미션이라니까 굉장히 기대되네요. 저도 궁금해요. 네. 자, 사장님이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사장님을 제가 이제 다시 부른 이유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다른 곳들은 지적할 곳이 많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 그럼 지금 영업난이 해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어떤 희망이 보이는데 근데 여기는 이렇게 잘해 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매출 1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게 개인 카페의 지금 현 주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고. 1매출 10만 원이 참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잘해놔도 일단은 왜 위치를 여기에 잡으셨어요? 제가 그때 당시 판단은 이렇게 시장이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여기 딱 3분 거리예요. 네. 그래서 이름이 조금만 알려지면 오기가 아주 불편한 장소는 아니겠다. 오기가 아주 불편한 장소는 아니겠다 라고 판단했는데 섣부른 판단이 아니었나. 제가 사실은 전에 똑같이 위치가 너무 안 좋고 이런 주택골목 한가운데 나홀로 있는 매장이 있어서 주소에 빨간 딱지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선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사장님의 주력 메뉴가 쿠키이기 때문이에요. 쿠키는 보존성이 좋고 생산성도 좋고 테이크아웃 했었을 때 하루가 지나도 상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름만 알려진다면 택배 판매 같은 것도 가능하다. 네, 그래서 지금 종류별로 쿠키 종류별로 올려놓고 네. 모듬이랑 이렇게 세트로 해서 올려놓고 와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인스타로 이제 홍보를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쿠키의 방향성이 사실 저는 약간 좀 헷갈려요. 제가 아까 좀 예측한 게 맞잖아요. 설탕을 좀 덜 쓰시고.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다 입맛이 단 거가 너무 싫어서 네. 그래서 단맛을 최대한 줄이면서 근데 사람들이 즐길 수 있을 딱 정도로 맞추려고 레시피를 엄청 많이 수정을 했거든요. 네. 야, 네. 아, 요새 사실은 사람들한테 디저트가 안 달아 이게 칭찬인 시대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피칸 쿠키, 초코 쿠키, 딸기 쿠키 너무 특색이 없어 보여요. 아이고 아이고.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건강을 잡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정말 그냥 이제 헤비하지만 맛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뜻 저 같으면 손이 안 가겠더라고요. 쉽지 않다 장사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의 이제 눈도 사로잡고 그리고 입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래서 포장 판매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네. 맛과 비주얼이 뛰어난 시그니처 쿠키를 만들어주세요. 그게 사장님의 미션입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지금 용산에 있는 멋집 후보 세 곳 모두 미션 전달이 완료가 됐고요. 첫 번째 멋집 4.5평 그 집은 시선을 강탈할 만한 외관 만들기. 두 번째 카페의 미션은 드립 커피를 마스터해봐라. 세 번째 멋집은 이 집을 대표할 만한 시그니처 쿠키를 한번 만들어봐라.